님 남편 문제로 오신 것 같이 보여요? 그죠?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혼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?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해서요. 남편이요? 네.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. 이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지는 않은데? 차라리 바람을 피우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. 이 남편분 옆에는 여자가 없어요. 제가 이거 이혼수가 들긴 들었거든요. 근데 이혼수가 들긴 들었는데 딱히 혹시 남편분이 혹시 좀 약간 여성스럽기는 하네요. 여성스러워요. 좀 이렇게 세심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? 외모는 여성스럽지 않은데요. 근데 이분 되게 본인이 그리고 또 털털한 성격도 아니에요. 굉장히 깔끔하고. 그죠? 네. 청소나 빨래 이런 거 잘 도와줘요. 요리도 가끔 하시는 것 같고요. 네. 그죠? 네. 이분이 아무리 봐도 이분 옆에는 여자는 없어요. 여자 때문에 바람은 아닌 것 같고. 바람은 아닌 것 같고. 저한테 그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? 부부 사이에? 부부 사이에 혹시 죄송하지만 부부 잠자리를 자주 하세요? 자주는 안 하지만 거의 안 하는 걸로 뜨는데. 1년에 한두 번 정도? 거의 안 하면 안 하시는 거, 안 하시고 사시는 거네, 그죠? 근데 산 지가 오래돼서 그 정도 다 그렇게 살고 계질 않나요? 아니, 저 그렇진 않죠. 남자, 그래도 남잔데. 이게 바람이라고 생각하고, 이것도 바람도 바람인가? 아, 이거 좀, 어떡하지? 이거 충격 먹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. 바람이라고 하면 바람이지. 근데 바람이라고 하면은 여자가 떠야 되는데, 여자가 뜨는 게 아니라, 왜 남자가 뜨지? 네? 무슨 말씀이세요? 이 남편분께서 이혼하자고 하시는 이유가,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자가 떠야 되는데, 주위 옆에 여자가 있다라고 떠야 되는데, 이 사람 옆에는 여자가 안 떠요. 남자분이 한 분 뜨시는데. 혹시 이분 직장 다니신 지 오래되셨어요? 한 직장에서 근무하신 지 오래되셨어요? 네, 대기업 다니니까 계속 한 직장.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다녔으니까. 거기 위에 분하고 조금 많이, 혹시 술자리를 많이 한다던가, 자주. 상사니까 자주 만나고 늦게 같이 늦게 오고 하죠. 상사분 만나는 거니까. 그 어떡해, 이거. 이거 어떻게 얘기해. 이분은 남편 대주님께서는요, 여자랑 살 수 없어요. 여자랑 살 수 없는 분이에요. 이거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뭐한데, 이게 좀 여성성을, 남자를 좋아하시는 분인데,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그 위에 같은 회사에 다니는 오래 같이 근무하셨던 분하고 연관이 있어 보이거든요. 말도 안 돼. 아니, 진짜 이건 한번 알아보세요. 이분은 여자를 좋아할 수 없어요. 평생 여자로 속 썩여본 적은 없지만. 그러니까. 그렇다고 남자를. 주위의 남자분은 아마. 그럼 저랑은 어떻게 결혼했어요?
본인도 남 아무래도 남성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남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죄송하지만 이런 거를 숨기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잠자리 거의 한번 연애 때부터 지금 사실 때까지 잠자리를 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분은 여자를 좋아할 수 없어요. 남자 좋아하시는 분으로 뜹니다. 이 같이 계시는 상사분하고 뭔가 연관이 돼 있어요. 이 남편분 주위에는 여자가 없어요. 이 상사분하고도 거의 5, 6년은 된 것 같아요. 5, 6년. 그 전에도 주위에 남자는 있었어도 여자는 없었을 거예요.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이. 잘 생각해 보세요, 한번. 그렇긴 한 것 같은데. 이거는 집에 가, 아, 이건, 아, 이거 뭐라 그래. 집에 가서 알아보라고 할 수밖에 없지, 뭐. 잘 봐보셔야지.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? 네, 남자를 좋아하고 있어요. 그 지금 그것 때문에 이혼하자 그런 거예요, 저한테? 아무래도 이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. 그분이 지금 혼자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기는 하는데 그 우리 신랑하고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? 진짜 연애가 맞습니다. 짧아야 5년, 길면 6년. 그렇게 오래 됐어요? 네, 그렇게 오래 되셨던 분이에요. 이거 집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기가 막히네, 진짜. 정. 이거 어떻게 남편분 때문에 남편 사이하고 사이에서 문제가 있어서 오신 거는 맞은데 지금 제가 어떻게 드릴 답이 없어요. 드릴 답이. 이분은 여자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. 이분은 잘 보면 연애하실 때부터 굉장히 이게 뭐 손짓이나 몸짓이나 좀 약간 좀 여성여성하고 했었을 텐데 그렇기는 하죠. 웃을 때도 입 가리고 웃고 하는 거는 있었는데 그건 치아가 못생겼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연애 때도 기준님이 더 좋아서 밀어붙였던 게 있네요. 네. 네. 연애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. 어떡하지? 이혼수가 들긴 했어요. 이혼수가 들긴 했는데 그럼 이혼하는 게 맞나요? 그건 이건 본인 선택이에요. 솔직히 제가 이혼하라고 해서 이혼하실 거 아니고 하지 말란 하란다고 해서 할 거 아니고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할 거 아니고 그죠? 근데 이분이 여자랑 살 수 없는 분은 맞아요. 그걸 이해하고 감안하고 애들 있죠? 남매 네. 네, 감안하고 모른 척하고 사실런지 아니면은 이거를 이혼수가 들었다는 생각에 또 아이씨 이혼수 들었으니까 난 이혼하겠다 하고 사실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이 많이 복잡하시겠어요. 근데 이분은 여자를 더 좋아하실 수는 없는 분입니다. 남자 좋아하시는 분. 그러면 그 사람들을 둘이 갈라놓을 수는 없어요? 아 그런 굿이 있다고 하죠. 대부분 그죠? 굿이나 부적이나. 근데 여자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분. 이분하고는 남자하고밖에 살 수가 없는 분이에요. 이분도 그거 알았어. 알았는데 기준님한테 말을 안 했나 보네. 말 안 하고 기준님이 많이 좋아라 하니까 이렇게까지 가정을 이루면서 이끌고 온 것 같은데 한번 집에 가서 잘 알아보세요. 만약에 제가 이게 아니면 무단 그만합니다. 확실합니다. 이분은 떠요. 남자분 한 분 딱 이분하고 지금 만난 지 꽤 되셨습니다.
그럼 우리 남편은 이 사람하고 만약에 헤어져도 다른 남자를 또 만난다는 거예요? 네. 이분은 여자 안 만나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걸리고 이렇게 왔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여자는 절대 만날 수 없어요. 한번 댁에 가셔서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.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? 지금 좀 충격을 받아서 아무 생각이 안 나네요.